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철학과 김형철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솝우화 그 속에 숨은 철학 코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만약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다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맞바꾸겠다. 철학에 심취했다는 얘기인가요? 서양 철학의 아이콘은 단연코 소크라테스입니다. 예. 스티브 잡스는 젊은 시절 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인도로 수도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만큼 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최근에는 중국의 고사성어쯤은 CEO들이 이제는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했다는군요. 네, 서양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 그 속에 숨은 철학코드 오늘 함께하실 이솝우화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입니다. 김형철 교수님의 강연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솝우화에서 철학적 생각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현선 아나운서한테만 제가 계속 물어가지고 이미 속으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청객 중에 한 사람을 물어보도록 할 텐데 아 마침 여기 예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하기로 돼 있죠? 아 양치기 소년이야. 양치기 소년이요. 네. 줄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아, 저는 어렸을 때 읽어가지고 잘 희미하게 기억이 나지만 양치기 네. 소년이 양들 지키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주변에 늑대가 많아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제 거짓말로 심심하니까 거짓말로 늑대가 온다고 했는데 한두 번 거짓말했다가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제 한 세 번째쯤 얘기했을 때 네. 정말 믿지 않아서 나중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해서 이제 늑대 양들이 잡아먹었다는 그런 내용. 양들을 잡아먹었다는 내용. 그죠? 네. 늑대가 양들을 잡아먹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솝우화에 대해서는 너무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늑대다! 하는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산 위로 올라옵니다. 허겁지겁 올라와서 야 어디 있어? 늑대가 좀 전에 저쪽에 있었는데 크크크크 마을 사람들은 야 다음에는 확실하게 얘기해 그리고는 내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늑대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마을 사람들은 허겁지겁 올라옵니다. 어딨냐? 좀 전에 저기 있었는데. 야, 너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라. 이렇게 경고를 주고 내려갑니다. 자, 세 번째 늑대다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마을 사람이라면 양치기 소년의 세 번째 늑대 콜에 응하시겠습니까? 뛰어 올라가시겠습니까? 내가 마을 사람이라면 올라간다 하는 손을 들어주시고요. 자, 올라간다 손 들어주시죠. 오, 의외로 올라간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건 이솝우화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누가 얘기를 해 주실는지 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왜 올라가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 혹시 진짜로 늑대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진짜 늑대가 올지 모른다. 예. 그럼 만약에 뻥이면? 뻥이면? 예. 뻥이면 혼내줘야죠. 아 뻥이면 가서 혼내준다. 예. 자 올라가지 않는다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 바로 옆에. 예. 두 번째도 다 거짓말 해가 그렇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이번에도 다시 거짓말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아니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양이 없어지잖아요.
지금 긴장하신 거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다 생각이 힘듭니다. 두 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제가 이 질문을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학생들한테 해보면 사실은 좀 당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올라간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올라간다는 사람들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양치기 소년을 양치기로 계속 임명한 이상 콜이 오면 가야 된다. 양치기로 임명해놓고 콜 해놓고 안 올라간다는 것은 상호간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군다나 만에 하나 늑대가 진짜 나타나면은 그 손실은 대단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응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거짓말, 두 번 거짓말, 신용이 이미 끊겼다. 여기에 더 이상 응하게 되면은 아주 재미들이고 거짓말 중독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설령 늑대가 온다 하더라도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 생각이 옳을까요?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가지 않을 수도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가느냐 왜 올라가지 않느냐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사 같으면은 누가 양치기 소년일 것 같습니까? 정문에 있는 수일까요? 아니면은 자금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영업을 나가서 뛰고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있는 사람일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치기 소년이. CEO입니다. 리더는 양치기 소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거짓말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회사가 잘 나간다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까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회사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늑대다를 한번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또 다르게 생각 한번 해보죠. 거짓말로 늑대다, 늑대다를 자꾸 하면 더 이상 그런 리더를 믿겠습니까? 저 사람 또 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오히려 위기를 감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자기 힘으로 쫓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늑대다는 소리를 안 하는 그런 양치기 소년도 있습니다. 어떤 리더가 진정한 리더일까요?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 이 어떠한 경우에도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이트 라이라 그러죠. 선의의 거짓말.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마키아벨리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연어를 살은 채로 운반하게 되면 생선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가격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은 연어를 산 채로 운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죠?